첫 장사는 잘 하셨나요? 아, 영상이구나. 맞다. 네. 잘 왔죠. 여러분이 오! 야, 이게 무슨 아, 이거 칠판에다 하면 되지. 뭘 쓸데없이 아이고. 해 봐. 하기 전에 뭔 소리야? 뭐가 있나 보네. 미션? 스페인 전 목표. 야, 이거 액수를 하면 안 되는데. 힘든데 우리. 야, 내가 논현동에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아니, 뭐가 가능성이나 보여야 하지. 아마 차이 무지하게 날 건데. 무섭다, 무서워. 일단 천 정도? 좋아. 758. 근데 우리 카프리초 이거 잘 나오네, 매출 얘네. 역시 해외 음식 약하구나. 현지식 779유로. 400유로. 400유로? 안주. 얼마야? 우리 얼마 했어 어제? 오! 뭐야? 오! 야, 봐. 하자마자 두 개는 일단 제꼈네. 야, 우리 어제는 약간 간단하게 한 건데요? 네. 우리 어제 힘 많이 안 준 건데? 맞아, 맞아. 천유는 하지 않을까, 우리가? 아, 그럼요. 2000 해야죠, 형님. 오늘도 할 수 있어, 까짓 거. 2000 찍고 가야지. 맞아, 맞아. 어? 대박. 스페인 2호점? 어? 어? 2호점? 스페인 2호점? 어? 어? 2호점? 잠깐만, 스페인 2호점이 열린다고? 여기가 스페인 1호점이잖아. 우와. 오? 뭐라고? 스쿠터? 스쿠터 대박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를 더 체인을 하나 더 내준다고. 반주를. 어. 누가 해 그걸?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 그게 제일 문제지. 찢어져서 하는 거야? 찢어져서 하는 건가 봐. 되게 재밌다 이거. 진짜 게임 같다, 게임. 2호점? 되게 재밌다. 주소가 어딘데? 스페인 2호점? 어? 어? 2호점? 시즌 3? 스페인 2호점이 열린다고? 드리려고요. 내일 저희가 이 시즌 관통하는 게 프랜차이즈예요. 뭔 소리야? 저희가 2호점을 열려고 합니다.
뭔 소리야? 2호점을 아, 두 개를 해보자고? 야 실패하면 난 어떡하라고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이 그렇긴 한데 일단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아, 나 참 심란하네. 나한테 어제 저까지는 얘기를 해줬어. 내가 하도 X를 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에 집중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 여기까지 와서 가맹 사업을 해야 돼, 내가? 선생님, 줄뜯기를 하셔야죠. 아, 가맹이면은 그러면은 공장처럼 돌아갈 수도 있겠네, 1호점이. 쭉 만들어갖고 납품하고 납품하고 진짜 프랩해가지고 차로, 납품 차로 그래서 차로. 스쿠터 주시는 거 아니야? 2호점을 하면 그럼 형이 저... 너가 2호점주로 와 근데 마음대로 2호점주 이거 내 마음이야 그거 내가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이지 그거 근데 자리에 따라 달라 그럼 상권 분석해야지 네 그리고 지금 보여주시나 봐 2호점이 있다고? 주소를 주나? 이거 뭐 찍어야 되나? 아, 빨리 하고 싶은데. 가자. 가게 자리부터 일단 2호점 보고. 가게가 두 개면 멋있을 것 같아, 여기서. 야망 덩어리죠. 이장 야망. 아, 2호점은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선생님, 2호점 내서 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경우는 뭐 창업이랑 비슷해, 2호점도. 아... 프랜차이즈라는 게 네. 보통 2호점을 내려면 네. 똑같은 브랜드로 2호점을 내기 위해서는 1호점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확산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2호점은 보통은 똑같은 메뉴보다는 다른 메뉴로 나갈 가능성이 많지. 아, 다른 메뉴로요? 그렇지. 오. 한국 음식에 대한 뭐랄까 이 수요가 있어. 뭐 너무 열망하고 그러면 바로 다른 메뉴로 하나 더 하는 거지. 아, 그럼 2호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그냥 가게네요. 그렇지, 가게를 하나 더 내는 거지. 그러니까 사장이 같으니까 2호점인 거지. 사장이 같으면 2호점이구나. 이야, 골목 진짜 예뻐. 우와. 아, 이거 핀초 골목이구나. 맞지? 네. 맞아, 핀초. 아, 근데 여기 잘못 온 것 같은데. 뭔 미슐린이 이렇게 많아? 우리 이 동네 살 건 아니지?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아, 여기는 우리가 들어올 사건은 아니에요. 뭐 봐봐야 의기만 소침해지지. 야 타이어. 어? 미슐랭. 가다 보면 다 타이어. 미슐랭. 아니야, 아니야. 놀래지 말고 다 타이어야, 거의 다. 야, 3년 연속 미슐랭이네. 핀초. 요. 여기가 밀도가 제일 높다잖아. 아, 미슐랭 밀도요? 여기도 핀초. 이거 봐. 알라. 오. 여기도 핀초. 이거 봐, 다 핀초잖아. 저 바 있는 거 다 핀초야. 와, 술병 봐. 어제 하루 판 거야. 하루 판 거야, 이게? 어제 하루 판 거지. 매일 아침 다 걷어가니까. 하루에 몇십 병이야, 저게 와인이. 와. 니들이 이게 저녁에 저 지금 준비 안 해놨잖아. 네. 그 바에 핀초를 쫙 싸놓은 걸 봐야 기가 확 죽지. 저걸... 저거 넘사벽이야, 이 가게들은. 아, 그래요?
와 여기 길 이름 미루 완전 미아 되겠다. 여기. 핀토스. 어? 뭐야? 뭐야? 여긴가 보네. 네, 저희는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개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할 만한 가게 네, 이 가게. 여기요? 여기? 여기? 코스콜? 코스콜은? 가게 너무 이쁜데? 아 이거 참 좋다. 아 나 여기 좀 내려올까? 아 진짜로. 야 한 몇 년 동안 여기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괜찮은 스페인어 열심히 배워가지고. 아 여기서 이렇게 주는구나. 아 좀 느낌 있다. 바로 여기서 계산하고. 진짜. 그 사이즈 딱 세 명이서 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 그지? 그지. 바 한 명, 홀 한 명, 주방 한 명. 빨리 매출 올리자, 빨리. 그 장소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 내가 장사하는 모습을 그려봤더니 아 너무 멋있는 거야, 내 스스로가. 그래서 나는 꼭 이 요점을 가고 싶다, 되게. 이런 거 갖고 싶어, 네, 진짜로. 바 한 명, 홀 한 명, 주방 한 명. 진짜 웃긴다. 니들은 일할 생각을 하고 앉았냐? 아니, 야, 뭐가 팔려야 일을 하든 말든 하지? 문제는 나 같으면 이 가게 인수 안 해. 나 같으면 이 가게 인수 안 해. 여기서는 저쪽 같이 장사하면 안 돼. 거기는 우리 지금 하는 장소는 한눈에 보고 어디를 갈까 골라보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한국말이 있는 간판을 보고 어 저기 이국적인데 관심도를 끌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이 밀려다녀.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명동이나 어디 갔을 때 밀려다니면서 우리가 눈에 익은 메뉴 어 여기 뭐 충무김밥집이네 어 여기 우동집이네가 되잖아. 근데 관광객 시선에는 이게 충무김밥 우동이 없어. 그냥 눈에 화려한 거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니네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오다가 핀초 있는 집들을 봤잖아. 네. 핀초를 해서 아예 조명도 돼 있고 유리 테이블도 그래서 밖에서 볼 때 되게 화려하고 이뻐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 와 하고 다음 집은 어떨까 하고 막 기대심에 돌아다닌단 말이야. 이제 이미 문제는 관광객들이 눈을 버려갖고 왔어 여기를. 아 화려해져가지고. 그럼 눈을 버려서 여기 왔는데 여기 보여줄 게 없어. 그럼 쑥 지나가 버리는 거지. 단골 장사 아니면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메뉴도 보니까 난 일말의 기대는 저 창문 쪽에 뭔가 조리 대를 놓을 수 있는 구성이었으면 좋았는데 여기 이 나라는 그건 안 돼요? 뭐 직구 그게 최고지. 근데 닥트가 닥트가 안 돼 있으니까 밖으로 뭘 팔기 위한 테이크아웃
열흘 동안은 뭘 보여줄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 왜? 근데 만약에 2호점이 된다면 어떻게 돌아가지 너무 궁금해. 우리가. 아니 나 같으면 열 이런 데다 2호점을 안 한다니까. 되게 이렇게 임팩트 있는 메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임팩트 있는 메뉴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지. 아 진짜로 여기서 봐.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 관광객이라고 생각하면 지나가는 게 여기서 시작하자. 여기서 이미 눈을 버려갖고 왔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초. 4초 중에 2초. 2초 안에 승부를 봐요. 하나 아, 야, 어라 어라 아, 이러고 간다니까. 이게 이제 뇌리에 강하게 박혀야 한 바퀴 돌고 다시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할 수가 없잖아. 아니면 이런 건 관심도 없어. 쳐다도 안 봐. 다른 데라면 와 이거 뭐지? 우리가 지금 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와 고기에 이렇게 보는데 보통 관광객들 그냥 수육치야. 이거 너무 일반적인 메뉴인 거야. 근데 이거 여기서 뭐 간판 바꾸고 안에 색깔 바꾸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써먹지. 결국 가게 인수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돈 지랄이라고 하잖아. 괜히 창업해갖고 창업 대수 비율만 높여주는 거 하고 일. 그다음에 인테리어업자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야. 창업해갖고 6개월이나 1년 만에 다 망하고 나가거든. 그럼 또 새로 들어와서 또 싹 인테리어 고치고 또 포인트를 잡아서 사실 인테리어를 안 해도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아 자본금도 없는데 뭐들 2호점을 하려고 그래. 이건 무모한 도전. 저 골목이 유난히 유동인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골목이잖아요. 저거 봐. 왜냐면 현지인들이 오는 식당은 잘 안 되잖아요. 지금은 다 관광객들이니까 관광객들은 눈에 보이는 걸 사잖아요. 지금은 핀초안이 만든다니까 여기는. 관광객들의 머릿속에는 아 핀초를 맛봐야지라는 생각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선을 끌 거냐, 어떻게 시선을 끈 사람이 한번 들어와서 시도하게 할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돼. 요 진짜 딱 통과하는 한 1, 2초 동안 잡아내야 돼. 욕봐, 그렇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여기, 거기서 보면 여기. 딱 여기. 거기에요, 딱. 접시 어디다 놓을까요? 내가 노란 데다가. 이쪽, 맨 옆쪽 접시 옆쪽. 이쪽으로. 좀 더, 좀 더. 됐어, 아니 좀만. 좀만 더 이쪽으로. 좀만, 됐어. 아, 시야 확보. 여기서 여기까지. 음악 빵빵빵. 의자 놓고 앉아봐 거기. 여기까지 잘라내. 여기까지 잘라내.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이 뭔지 볼 수 있는 음식을. 선생님 근데 뭐지 우리 점심 장사는 어떡해요? 어? 점심 장사 어떡하죠? 여기? 아, 지금 11시. 가자. 12시, 장사 준비해야지. 12시니까. 장사 준비해야지. 장사 준비해야 돼. 오늘 오픈은 그럼 몇 시에 할까요? 2시에 해야지. 2시. 저걸 어떡하냐. 아이씨.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사장님 나와라. 오빠 사장님.